교민 PD가 여기 순서대로 있거든요. 순서들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경제대상 1번 김태견 선수. 전심, 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18세 이하 국가대표와 최강 몬스터즈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말씀은 역시나 김선호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직관 내일 뭐 이제는 티켓 예매가 시작하면 매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2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몬스터즈를 또 최강력으로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오늘 국가대표팀과의 또다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몬스터즈에게 시리즈를 모두 승리한 팀은 현재까지 국가대표팀이 유일해요. 맞아요. 이게 전 구단에 1라운드, 2라운드 선수들이 다 여기 안에서 뽑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주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18세 이하 국가대표를 이끌고 있는 사령탑이 충암고등학교 이영복 감독이라는 점이에요. 네, 이영복 감독께서도 지금 이 경기를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꽤나 많은 스카우트분들이 오셨습니다. LA 다저스를 시작으로 해서 신시내티 레즈, KT, SSG, NC 다이노스까지 아, 정말 많은 스카우트분들이 찾아와 주신 오늘이에요. 네, 최고의 빅 이벤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배님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그래도 경기 결과는 꼭 이기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웃으면서 오케이? 네! 네! 자, 웃자! 고마워! 오늘 경기 18세 이하 국가대표의 선발 투수는 홍준서 선수입니다. 이미 꽤나 익숙한 이 선수가 되겠고요. 2년 연속 18세 이하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습니다. 잘났다, 야. 작년부터 애들이거든. 고교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야기고 당연히요. 장충고등학교의 독수리 우형제의 1호이자 현재 고교 좌완 넘버원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선수고. 공 괜찮아? 네. 드래프트 1순위가 될 수 있는 이 선수의 이 투구를 오늘 경기 시작부터 만나는 거니까요. 네. 굉장한 주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나 많은 프로야구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왔었는데 이 선수가요. 몬스터즈 상대에서 3경기 됐거든요. 평균 자책점이 그냥 0입니다. 할 각이 되는 게 옛날 광현이 같아, 어릴 때. 와. 각이도 각이. 편하게, 편하게 잘 던져. 됐어. 자, 이제 경기 1회 말로 가겠습니다. 2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몬스터즈에서 가장 방망이 뜨거운 선수예요. 아니, 최근에는 이 김문호 선수가 못 치는 공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강하게 믿는 타자입니다. 네. 김문호 선수가 거의 보여주질 않는데 야, 좋긴 하다. 떨어지는 공! 다시 뽑았어. 원래 저기 커브 살살렸네요? 슬라이드 아니야? 슬라이드? 118. 아, 커브겠다. 스플릿이에요. 좌타자를 상대해가지고 좌투수가 스플릿을 던집니다. 네. 아, 정말 쉽게 쉽게 카운트를 잡아나가고 있는 황준서. 테포가 빠르네요. 네. 볼이에요! 나이스 볼!
45km의 빠른 공. 45가 나왔어요. 야. 우와. 전력 피싱이네요. 네. 카운트 원 앤 투.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합니다. 4할 9푼 1위의 출루율.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뭘까요? 선수 입장에서는 낮게 볼 수 있는 이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굉장히 낮은 쪽에서 이러는데 포수 프레임인 거죠. 아, 그렇네요. 이상준 포수인데요. 이상준 선수가 만든 스트라이크처럼도 보이네요. 수준급 프레임이네요. 네. 남나우 카운트 하나. 와, 타임을 요청하는데 투수의 템포를 끊어줍니다. 투수의 템포가 빠르게 되면 그만큼 타자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황준서도 한 번쯤은 혼내주고 보내줘야죠. 아씨.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코스 애매하면 바운드 선수한테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다소 이 사이드 거리를 보였기 때문에 연준원이 와서 이 작전에 약간 좀 버거웠어요. 네. 와, 두 선수가 서로 바라보다가 완벽한 포부가 안 됐어요. 투어 리뷰에 도전하는 최강문 터줍니다. 아, 우리한테는 이 최고의 찬스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네. 실책성에 이 안타가 주어졌을 때 2대5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 형 홈런 쳤으면 좋겠다. 다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초구 변환구 스트라이크. 정말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초반부터. 바깥쪽에서 알려 들어옵니다. 변화구 제거, 변화구 제거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좋아. 얼마나 쉬워. 다음 공 던지기도 쉽다. 난 변화구 제거 없어. 저도 없어요. 저게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아, 그렇군요. 타이밍을 한번 쭉 뺐죠. 아, 이 공이 지금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면서 카운트 싸움을 잘 해나가고 있는 황준서입니다. 역시 황준서! 시기프고, 시기프고! 아, 편하게 카운트 싸움 납니다. 볼카운트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몰려있는 상황에 이대호는 이걸 이겨내면서 우리의 지금 단 한 번의 이 찬스를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어넣었어요! 밀어넣었어요! 이루스가 움직이면서 베이스까지 향합니다. 여덟 번 선수가 1억천 이닝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 양 팀 모두 1은 0대0으로 출발합니다. 2대0. 자, 뭘 안 몰렸지, 이거. 제대로 들어왔네. 아, 역시. 황준선, 황준선. 그러게. 긴장한 게 없어. 네. 너무 편안하다. 진짜 무슨 약간 좀 국제대회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요. 야, 이거 오늘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한두 점 싸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다. 윤영철, 황준서 이런 애들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투어펌은 황준서가 쉬죠. 아, 그래요?
볼컷 좋죠. 강약을 하잖아. 좋아, 좋아. 늦게 터졌다가 빠르게 터졌다가 막았다가 막. 아니 이게 끝이다. 좋아. 얘 영철이보다 제가 더 좋은 것 같아. 마운드에 황준서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두 타자 서동욱입니다. 서동욱 선수도 지금 10경기 연속 안타 기록 중입니다.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 네. 막아보자, 막아보자! 가자, 준서야! 빗 맞았습니다. 파울. 나이스 볼! 140km의 구속이에요. 타이밍 싸움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자, 준서영! 변하고 지금 120km의 공이고요.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한 번은 직구를 살살 넣었다가 한 번은 또 세게 넣었다가 강력적으로 하면 칭찬 던지는 거야? 황준서가 이제 포심 바깥쪽 던지면 저는 루킹 될 수 있다고. 아. 보세요. 황준서가 이제 포심 바깥쪽 던집니다. 네. 투수의 유리한 볼카운트. 과연 그 공을 선택할지요. 포수는 바깥쪽으로 앉았습니다. 빠른 공! 터트립니다. 142km 이하 빠른 공. 빠른 공! 터트립니다. 142km 이하 빠른 공. 네네. 저렇게 컨택을 해야지 서동욱입니다. 아. 수비 아직도 안 들어요.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할지. 또 던집니다. 바깥쪽에 또 킹 삼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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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컨트롤이 좋네. 변화구 컨트롤이 좋아야 돼, 이제 안 되고. 네. 컨트롤은 변화구 컨트롤 안 되면 안 돼. 아니, 이 좌투수가 스플릿을 어떻게 외곽에 이렇게 찔러 넣죠? 보세요. 스플릿을 바깥쪽으로 던질까? 서동욱 선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이 궤적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프로에서도 이거는 잘 안 던지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4타자, 5타자를 상대하면서 삼진 2개. 이제 7번 타자 박재욱입니다. 잔다. 지난 직관 경기 히어로였던 박재욱. 대욱이 오늘도 한번 하자. 볼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과연 1루와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초공 복판의 스트라이크. 지금 글쎄요 140 초중반의 빠른 공은 아닙니다만 아 정말 쉽게 카운트를 잡아나가고 있는 황준서예요. 확실히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네 오는 게 느낌이. 볼 끝이 있네. 나도 이게 늦을 타이밍이 아닌데 그게 늦어버리네. 박재욱 선수가 이 데뷔를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함이 전혀 느끼지 않는 이 황준서 선수는 정말 피칭하듯이 지금 공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 타자들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린 변화구를 밀어냅니다. 파울. 이 스플릿을 던지는 그 이 스피드가 포심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네. 한번 멈췄다 들어오듯. 그렇게 되면 타자들이 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2 카운트 싸움에서 몰려 있습니다. 상진! 쪽에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루킹 삼진. 그래, 오케이. 오. 사실 저 이 스플릿을 가지고 우타자의 몸 쪽으로 던지고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던지고 이거는 새로운 궤적이죠, 사실. 아니 저 스플릿으로 오늘 재미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스플릿은 바깥으로 꼭 떨어져야 된다. 나는 그런 이 생각들을 지금 변화시킨 거예요. 네. 이제 투아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8번 타자 원성준 선수입니다. 고교 팀 레벨의 투수를 상대로
대학생 신분인 원성균이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와, 성진아, 잡아, 진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잡아, 당겼어요! 잡아, 당겼어요! 그런데 이룰 수, 못 쳤다, 떨어뜨렸습니다. 아웃카운트 잡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닝이 삭제되고 맙니다. 선발 투수 황준서 2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가, 쟤들 안 바꾸고 가니까 네, 우리도 있습니까? 계속 가보자. 네. 갈 때까지 지금 싸움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영복 감독님은 전초전이거든요. 반드시 잡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4회 말 마운드에 올라온 황준서를 보니까 느껴지네요. 아니 지금 김태견, 박건우, 육선엽, 전미르, 임상현, 조대현, 배찬승 밖에 다 보고 싶거든요. 그냥 불펜 피칭 보죠 우리. 하지만 그만큼 지금 황준서 선수의 템포, 컨디션, 마운드의 모습이 좋습니다. 원아웃 1루. 한 점을 먼저 내면은 그냥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타격했습니다. 빗맞은 2타구.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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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타구 처리. 투아웃입니다. 한 이닝에 두 타자가 출루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울까요?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이게 누냐? 준서 나이스 볼 준서. 아 세게 던져야 되겠다. 준서야 코스로만 오면 돼. 코스로만. 이제 7번 타자 박재욱입니다. 지난 직관 경기 히어로였던 박재욱. 와, 코로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 코스의 스트라이크 144km의 빠름. 야, 이거 오, 더 쉽다, 갑자기? 이제 지금 마지막 타자니까 세게 던져. 어, 알고 못 쳐. 좋다. 진짜 재우. 좋아. 이게 빨리. 템포 좋고. 던질 수 있으면 안 던진 거네. 세차게 돌립니다. 이제 카운트 스트라이크. 아,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선수야, 이런 거 보고 배워, 좀 이런 거 보고. 어? 내가 약간 왕동 처절하는 능력 있잖아. 너 체인지업 던지겠다. 너 체인지업이지. 어떤 공을 선택해서 승부를 할지요. 멈추는데요.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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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강망이 멈추는데요. 뺏 돌았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네. 와, 나이스 볼인데. 야, 삼진 몇 개고 임마. 이렇게 삼진은 4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국가대표 선발 투수 황준서였습니다. 아, 황준서 좋다 진짜. 오늘 구속 144가 최고였죠. 어, 그랬던 것 같아. 야, 근데도 씨. 바꾸자! 바꾸자! 어? 어, 이영복 감독이 마운드에 나왔습니다. 몰랐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미루야. 네. 잘 던졌어. 왜냐면 또 다음 게임도 있고 있으니까 오늘 너무 훌륭한 피칭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태현이로 넘겨주자. 예. 어? 잘 던졌다. 예. 어. 그래, 잘 던졌어. 오, 내리나요? 내리나요? 바꿀게. 그럼 누구죠? 아, 일곱 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하고 안타나를 내줬는데 여기서 정미래를 교체합니다. 누군가요? 어, 등번호 1번이면 김태견이에요. 일로 와봐. 태현아. 예. 이번 아웃 카운트 한 개만 잡으면 돼. 그러면. 예. 투아웃이면 저절로 죽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어, 뛰는 거 보고. 예. 네, 어. 좀 알려. 그래. 저 인천고 배 아니야? 맞아. 쌀바람에. 이 선수가 150km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공의 위력 그 하나만 봤을 때는 고교 선수들 가운데는 1등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 김태견 선수입니다. 와,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우선적으로 이 선수가 던지는 이 포심 패스볼이요. 정말 이 아마에는 없는 네. 그런 포심 패스볼이에요.
지금 황준서를 1순위로 보고 있는 스카우트들이 많습니다.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불펜 투수로 한정했을 때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김태견이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당장 이 프로에 가서도 이 불펜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이 김태견 선수고요. 우리로서는 네. 한정을 꼭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최고의 황준서 대표 이 투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와, 씨. 오. RPM 2600 나온다는데. 폼도 고우석이랑 비슷한데, 고우석. 네, 약간 그런 느낌. 주자 3루 1루 그리고 이거 뭐 무대로 가는데요. 간다. 내 발로 방망이 못 치잖아. 보내? 보내고 할까? 보내? 그래, 보내고 하자. 에이! 가자. 고의사고, 고의사. 고의사군가요. 이대호 선수가 승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도. 아, 승부해야지. 아. 뭘 의해서 밑에 넣는지. 동경영. 야, 정욱이 형! 감독님이 위에서 밑으로 찍어치래요. 정말 찍어요. 안 돼. 그리고 5번 타자 서동욱과의 승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아웃 투자는 말로입니다. 우리의 5번 타자 이 서동욱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네요. 판 깔렸다! 판 깔렸어! 제발! 1루에 박용태, 그리고 1루에 이대호입니다. 타석에는 바로 이 선수, 교수라 불렸던 사나이 서동욱입니다. 아, 이 김태경 이 선수가 초구부터 이 포심을 던졌던 여기서도 이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 서동욱 선수는 멀리 보고 스윙을 띄운다. 이런 생각으로 스윙을 해야 돼요. 원아웃 투자 말로 서동욱. 카운트 되는 공입니다.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다! 스윙 안 하네. 와, 전다, 전어. 자, 자, 퍼블, 퍼블, 퍼블. 전다, 전다. 아, 저의 컨트롤 라인이다. 대단하죠. 이거는 우선적으로 이 포심에 대해서 아까 맞았기 때문에 이걸 자신 없게 던진다. 근데 자신 없게 던지면 이건 김태견이 아니거든요. 그만인 빼고, 그만인 빼고. 아, 불렸는데. 포심을 노려쳐야 됩니다. 우리는 한 점이면 돼요. 한 점. 최강 야구라는 그 무드, 모든 게 낯선 김태견을 상대하고 있는 타자 서동. 교수님은 침착합니다. 이거 낚여와요! 스트라이크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킵이 안 나오네. 조수 김영수! 스톱다! 함성은 터져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 강한 소리는 김태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태견이 이끌! 태견이! 내 아들 해줘! 내 아들! 내 아들! 아, 긴장감이 느껴지죠?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수혁 감독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쳐야 됩니다, 지금. 볼트의 카운트입니다. 고개를 저어요. 김태경과 서동욱. 요정은 스타일을 던지거든? 땅동에 방망이가 돌아요. 아! 도구가! 야, 군다! 이래요, 조금! 땅동에 방망이가 돌아요. 이게. 아, 김태경도 대장 좋네요. 슬라이더인데 이 포심을 노리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했다라는 표정은 서교수 서동욱. 11경기 연승한테 1-3-1 서동욱입니다. 한쪽에 김승태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쓰리볼 원스트라이크.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라고 임마, 바로. 맞아. 아, 태경이가 흔들리네. 처음 본다, 이런 거. 아직 어떤 공도 스파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경이요, 태경이요! 태경이요! 친다고 나한테 되는 거 아니야! 태경아,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자식이 들어가! 어차피 안 맞았죠? 맞았어요? 아, 잘 안 들려.
처음 들어보는 16,000명이 넘는 그 함성, 그리고 그 눈이 김태견과 서동훈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람은 서동훈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밀어냈어! 다운주어. 아, 제발. 진짜 일터 놔야 돼. 여기서 놔야 돼. 그래, 놔야 돼, 놔야 돼. 동구경에서 놔야 돼. 아, 왜 칠라고 말하냐? 아! 저기요! 144km의 이 포심을 던져도 이런 이 프로 선수들이 배트가 밀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포심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3루와 2루, 1루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모터즈. 단 하나 저 홈플레이트만 받게 된다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타격할 수도 있는 카운트. 가장 중요한 공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동욱 던집니다. 말았습니다. 카운트 상을 저렇게 멀리 한다? 대처하기 힘든 겁니다.
동태하게 지금의 이 모습이 사실은 원래 김태균 선수의 모습이고요. 아, 총을 쳤어야 되는데. 아, 총 멀었어? 네. 원아웃 말루가 이제 투아웃 말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타석에는 박재욱입니다. 야, 그 싹쓸 한번 더 쳐라, 싹쓸이. 지금 이제 박재욱 선수가 해야 되는 건 초구 심해야 돼요. 네. 초구 전학으로 선택하네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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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냉정하게! 야, 말루의 사랑이 아니야? 방법이 저거밖에 없어요. 그냥 슬라이더를 던진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칠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 못해요. 웬만한 거 그냥 쇼고 친다. 투스트라이크 되면 그냥 들어가요. 집중력을 가지고 박용택 선배를 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 박재훈. 차분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2구 다시 반 먹어! 다시 반 먹어! 콕 빠졌어! 그리고 와일드 피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와일드 피치가 또 한 점을 만들어내는 몬스터즈. 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박용택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이네요. 여전히 스트라이크 투. 3루 주자는 우리의 색색입니다. 네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선의 4번 가는 색색이가 뭐예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빠지면 들어올 수 있죠. 박재훈. 스윙 3루는 이렇게는 끝. 스윙 너무 많아. 그러나 약속의 팔을 만들어낸 최강 몬스터즈 스코이네요. 드디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또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잘하라는 그런 공부가 됐던 시합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세계대회 가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즈 오늘 운 좋았어. 대한민국 몬스터즈 화이팅!